무조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나는 구제할 뿐이다. 이렇게 나서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많은 시간들을 전부 그 명상만 자꾸 이제 선전하고 하긴 돈안 드니까 명상하는 건 보살행 하는 건돈 드니까 첫째. 그럼 나는 그러지. 1700 공안을 다 깨닫는다 하더라도 단돈 만원 내 가지고 남을 위하기는 더 어렵다. 야, 이거 수자들 알면 들으면 놀랄 이야기 아닙니까? 1700 공안을 다 깨달아도 단돈 만원 남에게 조건 없이 주는 거는 어렵다 말이야. 1700 공안은 깨닫기가 더 쉬워, 차라리 단돈 만 원보다도. 한마디로 극적인 표현이지만은 표현하기로 하면 그와 같은 거예요. 보살행이라고 하는 건 그래 어려운 거라. 그래서 지금 명상이 이 세상 막 그냥 휩쓸고 있잖아요. 태풍처럼 휩쓸고 있는데 그건 돈안 들어. 가만히 자기 혼자 편한 일이야. 자기 혼자 편한 일은 누구나 할수 있어. 근데 그 저기 월주스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광스님인가 그 비록 외국에 나가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은 그런 보살행 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요. 훌륭한 일이다. 그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불법까지 얹어서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늘 하죠. 그렇습니다. 그 6천 명이 그렇게 이제 박차고 나가버렸잖아요. 6천 명은 그와 같은 거예요. 보살행은 못하지만은 자기 자기 명상 그 어떤 그 호흡으로서 말하자면 자기 관리하고 하는 것은 쉬운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보살행하라고 하니까 그게 먹혔더나. 나는 우리는 그런 불교 못 실천 못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나가니까 5천 명이 나가니까 무지업하고 유정실이다. 저 이파리 같은 거, 가지 같은 건다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이제 알맹이만 남았다. 정실만 남았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불법에도 뭐다 일부의 일리는 있지만은 그런 그 진정한 불법, 보살행. 불교가 뭐냐? 우리 뭐 평생 화두지만은 아주 명확하게 딱 밝혀놓은 데가 있어요.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모든 깨달은 사람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뭐죠? 칠불통계. 칠불통계라. 재앙박자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그 가운데 두 구절 빼버리고 중선봉행만 하면 돼요. 중선봉행. 모든 착한 일. 그 불교는 착한 일 하자는 것이다. 착한 일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사하고 대화를 나누던 스님이 그거 뭐 누구라도 3살 먹은 아도 알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3살 먹은 아도 알수 있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사실 그래요. 80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1700 공안을 다 꿰뚫을 수는 있어. 그거는 쉬워. 그건 식은 죽먹기야. 그렇지만은 단돈 많은 남을 위해서 보시행 하는 것은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날 때 그런 그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능지차지리다. 능이 이 뜻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해탈을 보살은 또, 여기 이제 금강경 보살이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불설의 제이 이유라, 두 번째 이유가 이제, 그 이야기가 됩니다. 이시에, 금강경 보살이 말씀하사대 불자야, 비록 이 대중들의 모임이 선정 사념하며, 자, 능히 사념,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을 다 청정하게 했으며, 사리 우치하며, 우치와 그리고
의혹을 다 떠나고 심신법에 깊고 깊은 법에 불수타교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나 이미 자기 자신에게 원만하게 갖춰져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연유 기 여 열해 중생이 그 나머지 예, 그러나 그 나머지 열해 중생 이해가 하열한 그런 중생입니다. 그런 중생이 이 심심난사의 사를 깊고 깊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을 듣고 들으면 다생 유혹하여 모두들 유혹을 내서 그래 저기 법화경에 오천태석한 그런 그 소승들이 예, 의혹 냈듯이 예, 그런 의혹을 내서 장야 중에 깊고 깊은 인생의 그 밤 가운데서 수제 쇠뇌 하나니 하리니 모든 쇠뇌 쇠퇴하고 괴로움을 받게 되리니 예, 아념 차등일세 내가 일, 아민 차등일세 이러한 이들을 불쌍히 여겼을세 시고로 무견이로다 그런 까닭에 내가 말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다. 이때 공안경보살이 욕중선 기하사 또 그 뜻을 이제 실어서 또 이제 표현합니다. 수처중 광지하며 정광지하며 이 대중이 비록은 청정하고 그리고 지혜가 넓다 하나 심심명리 능결택하며 매우 깊고 밝게 능히 잘 결택하며 그리고 그 마음이 부동여 산왕하여 그 마음이 동하지 않기가 산왕과 같아 수미상과 같이 그렇게 끄떡하지 않고 있다 있으며 불가 경복 요 대해나 가히 예, 엎어버릴 수 없는 것이 마치 저 태평양 큰 바다와 같으나 태평양을 엎어버릴 수 없죠 무슨 뭐 컵의 물이나 무슨 제때의 물이나 밖에서의 물 정도는 엎어버릴 수 있지만 대해의 물을 어떻게 엎을 수 있습니까? 불가 경복 유대해라 엎어버릴 수 없는 것이 큰 바다와 같으나 유행 미구해 미덕하야 행이 오래지 않고 실천하는 행이 해가 미덕하야 이해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해서 수식이 행 불수지라 요건 아주 조사스님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야기할 때 환경의 요구제를 항상 갖다 인용을 해요. 수식이행, 의식, 우리가 인식하는 그 우리가 이제 사랑 분별하는 그게 식이에요. 식을 따라서 행해. 그냥 지혜를 따르지 않해. 지혜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의식 작용, 사랑 분별하는 의식 작용의 차원하고 달라. 그래서 증지소지 비어경이라 깨달음의 지혜라야 알바지. 다른 사람의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자주 나와요, 이제. 그 뜻입니다. 수시 이행 불소지. 그래서 이제 우리 조사선에서도 항상, 말하자면, 화두를 투철하기 전에, 말하자면, 오매 불망,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 오매 이려, 뭐 이런 단계, 몇 가지 단계가 있죠. 그런 단계를 넘어서 크게 깨달으면 그 식의 상태를 넘어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항상 식 가지고 놀이하는 식놀이요. 사랑 분별하는 그런 그 의식 작용 가지고 그거 가지고 행하지 지혜를 따르지 아니해.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그런 경지다. 문차 생이 하면은 다 악도 하나니. 그래서 이러한 그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을 내게 될 것 같으면 악도에 떨어져. 오히려 비난하게 되면은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 아민시든 고불설 이로다. 나는 이러한 이들을 연민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괜히 높은 법 듣고 악도에 비난해가지고 악도에 떨어질까. 그게 염려된단 말이야. 아민시등이라 이러한 이들을 나는 연민이 여길 까닭에 십지의 이름만 소개하고 더 이상 설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침이 진정이 됐으니까 좀 더 하죠. 이 짙은 환경을 저기 다 떼야 되는데
아직도 뭐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그 다음에 찬탄 인법 삼청이라. 인법을 찬탄해서 세 번째 청한다. 1청, 2청, 3청 있었죠. 이시에 해탈할 보살이 중백 금강장 보살하는데 금강장 보살이 거듭거듭 청했는데 불자야 원성 불실력하여 원컨대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분별해서 이 부사이법 불가사의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당덕 열애 마땅히 열애 혼용함을 얻어서 부처님이 다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호함을 얻어서 신수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내겠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며 십지를 설할 때 일체 보살이 법응 여시하여 법이 응당이 이와 같아서 덕불 호렴하며 부처님의 호렴함을 얻으며 덕 호렴고로 호렴함을 얻은 까닭에 이 지혜의 지위에 능생 용맹이니 능이 용맹을 내나니. 아, 그 좋은 법문 같은데 제목만 차이 나열하니까 야 우리 어떻게 하더라도 저거 한번 듣자 저 설명 한번 듣자 하고 이런 용맹을 내는 거예요. 하이고 차 모든 보살이 최초 소행이 맨 처음에 행하는 바가 성취 일체 제 불법거라. 보살이 보살행을 맨 처음에 이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용기를 낸 것이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려고 하는 까닭이다 말이야. 마치 비유컨대 글자 글 서자죠. 처음에 서, 자, 수 이러한 것들의 설명이 일체 개의 자모위본이라 일체가 다 자모로서 근본을 삼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자음 모음 있죠. 자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모음이 있어야 가가 되든지 나가 되든지. 우리가 뭐 이름을 붙여서 기억니언이라고 하지만 기억니언이란 말은 없어. 그냥 기억을 표시한 말일 뿐이야. 그건 더 이상 없어. 근데 가가 되고 가다라고 하려면 기억하고 아하고 디귿하고 아하고 가다. 그래야 가다라고 하는 뜻이 표현되는 거라. 그래 모험이 근본이 되는 거라. 그와 같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모가 구경이라. 자모가 근본이다 말이야. 최고다 말이야. 무유 소분도 조금 더 이 자모 잔달하여 자모를 떠나고는 있을 수 없듯이 어떤 글자나 숫자 같은 거 무슨 말도 전부 자모가 근본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와 같이 불자의 일체 불법이 개의 십지 위본이라 십지가 근본이 된단 말이야. 십지가 구경이야. 십지가 최고야. 수행 성취하여 수행해서 성취해서 일체의 지를 얻나니 시고 불자야 이러한 까닭에 불자야 원이 연설하소서. 원컨대 연설해 주십시오. 차인이 필히 열애 소호하여 이 사람들은 반드시 열애의 보호한 바가 돼가지고서 영기 신수하리이다. 그들로 하여금 다 믿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말이야. 이시 해탈을 보살이 욕중선 기하사 이설 송활 선제라 불자야 원 연설. 불자시여 금강경 보살 보고 하는 말입니다. 취 보리 재지행하소서. 보리의 깨달음에 취입하는 들어가는 모든 지위의 행을 설하소서. 시반 일체 자재존이 부처님이 막불 호렴 지 근본 하나니 지혜의 근본을 호렴하지 않는 이가 없나니. 모든 부처님 시방 모든 부처님은 전부 다 보호하고 있단 말이야. 차 안주 지 역 구경이라 이 지혜 안주하는 것이 또한 구경이다 말이야. 최고다 말이야. 일체 불법 소중생이 일체 불법이 그로부터 쫓아서 나는 것이 비여 서획 자모섭이라 서와 숫자가 자모에 포섭하는 것과 같음이라. 여시 불법 여 지인이다. 이와 같은 불법이 지위에 십지에 의지한 것입니다. 그럼 모든 불법은 십지에 의지해서 전부 십지로 근거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십지품이 최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십지품만 진짜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너무 그 치우친 생각이죠. 그 다음에 중에 중의 청법이라 또 대중들이 이제 청법하는 거야. 그 해탈을 보살이 혼자 청해가지고는 도대체 안 들어먹길 않는 거야. 금강령 보살이 중해가 청법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 제대 보살 대중들이 일시 동성으로 금강령 보살을 향해서 이설송을 하소서 개송으로서 설한다. 상요 무구지와 가장 훌륭한 때없는 지혜와 무변 분별의 변으로 가히 없는 분별의 변제로서 선창 신미 은하사대 신미 아주 깊고 미묘한 말씀을 선창하사 제1위 상응하시며 제1위에 가장 근본되는 이치에 상응한다 이 말입니다. 상응하시며 염지 청정행하고 청정한 행을 생각해 가지고 심력으로 지 공덕하사 열 가지 힘으로서 공덕을 모으사 변제로 분별이하여 변제로서 그 이치를 분별해서 설차 최승지하소서 이 가장 수수한 지위를 십지를 설하소서 정과 계로 집정심하여 바른 마음에 바른 마음을 모아서 선정과 계가 있어야 마음이 바르게 딱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 암만 사견이라 암만과 삿된 소견을 떠남이라. 그러니까 바른 마음 정심이 이제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차중 무은염하니 의심하는 생각이 여기 이 대중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언 문 선설하소서 오지 원하옵노니 잘 설하는 것을 듣고자 하노이다. 여갈사 냉수하고 목마를 때 냉수를 생각하는 것과 같고 줄일 때 아름다운 좋은 음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으며 병이 났을 때 양약을 생각하는 것과 같고 벌들이 좋은 꿀을 탐하는 것과 같음이라 아등 여겨시야 우리들도 또한 이와 같아서 원문 감노법 하노이다. 감노법 듣기를 원하노이다. 선제 광대지로 훌륭하여라 광대한 지혜로서 원설 입제지하여 원컨대 모든 지위에 십지에 들어가서 심력을 이루어서 걸림이 없으신 선서 일체행 선서의 부처님의 일체행을 설하소서 이렇게 이제 대중들까지도 나서서 해탈을 보살만 혼자 청하니까 도대체 금강령 보살이 그야말로 금강부동과 같아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대중들이 그때는 들고 나서서 이렇게 또 법을 청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방광청법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좋다. 설해보자 한번. 이렇게 이제 해서 금강령 보살이 이제 십지를 쭉 이제 낱낱이 설하게 되는 그런 그 스토리가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그 전초 작업이 아주 우수해요. 저뭐 십지 그 환희지 뭐 이구지 난성지 뭐 그래 샀는데 그 십지의 뜻이 얼마나 그렇게 소중하고 의미심장하기에 저렇게 사전에 저렇게 설하겠다 못 설해 주십시오 못 설하겠다 설해 주십시오 못 설하겠다 뭐 그렇게 둘이서 싸웠었더니 나중엔 대중들까지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 법문하는데 법화경도 아주 그렇게 이제 실상법을 설하는데 그런 그 오천태석 그 삼지삼천과 오천명의 그 제자들이 그 수십 년 동안 공부한 제자들이 그 부처님을 비난하면서 뭘 영감쟁이 여태까지 설해놓고
더 설할 게 있다고 절에 샀는 거 하고 싹 나가보는 거예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어떤 거, 아, 부파경 제법 실상의 이치를 설하는 전초 작업하고 또 여기서 실제 내용을 결국 설하게 되는 그 사전의 어떤 그, 그 준비 과정들 이런 것들이 아주 근사하게 이렇게 이제 연극처럼 그야말로 아주 한편의 아주 드라마처럼 이렇게 잘 아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 하여금 상당히 기대하게 하고 또 궁금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더 바짝 정신을 차리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 이제 듣고자 하게 만드는 그런 그 역할을 충분히 아주 잘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좀 보면 그렇죠. 뭐, 근사한 거 내놓으려면 한참, 이렇게 빼는 그런 것이 있듯이 그와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